벌었다 뺏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이처럼 우리 마음을 밀고 당기는 경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더블 딥 현상입니다. 더블 딥 현상은 침체되던 경제가 잠시 좋아지는 듯 하다가 머지않아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이 W자를 그리는 것에 착안해 W자형 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블 딥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연이어 하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통화 확장 정책을 시도합니다. 이후 시장의 현금이 풀리면서 잠시 확장 국면에 진입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처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곧바로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이어지면 다시 경기 하락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블 딥은 정책 실패나 시장 실패의 결과로 간주되는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조급하고 전면적인 금융정책 전환 대신 근본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